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을 만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동구에서 동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노진성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동구에서 본회의장에서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인 저출산 저출생 문제에 대한 5분 발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저출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은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그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만이 아닌 양육, 정주 여건,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양육 부담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 양육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생애 주기별 양육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중단 없이 지원함으로써 가정에 과도하게 편중된 양육 부담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급여,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까지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우리 구가 아이를 돌보는데 지속적으로 함께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한 아이를 키우는데 분유, 기저귀는 필수적입니다. 출산 필수품인 분유와 기저귀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육아 필수품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출산 기본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포용하는 사회, 따뜻한 사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